긴 가닥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려견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같이 자는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거기 또 프렌치불독 한 마리가 제가 또 긴 가발을 끼고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에 가발이 이렇게 반에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좀 밑에 있는 순간이었습니다. 예. 저는 그 밥을 먹는데 제가 문장을 입술까지 덮었어요. 그러니까 입술 덮으셨어요? 네. 입술까지 덮었는데 밥 먹을 때 입술 이 위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옆에 이렇게 정면을 보고 밥을 먹는데 그 어르신이 저를 입술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. 이상한 거예요. 네, 이상하니까. 그래서 그때 되게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뭐, 예를 들어서 남자라면 좀 덜 했을 텐데, 이게 아줌마로 분장을 했기 때문에, 그 분장은 워낙 잘해주셔가지고, 분장사님께서, 별 눈치 보시는 목소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, 방심하는 순간에 그냥 내 목소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좀 뭐 수도 없었죠. 위험한 순간에 예. 목소리 부분이 예. 수화를 하는 것 계속 얘기를 해야 예.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한 가지 있었는데 이제 특수분장이라는 게 제가 하루 종일 8시부터 이제 한때까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촬영이 다 끝나고 거기 같이 일하는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. 정말 저인지 몰랐냐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게 좀 떨어진 게 있었나봐요. 우리 청소를 하는데 살점 하나가 떨어져 있어서 야 이게 뭘까 한참 고민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.